65kg급 박수현 선수와 그리고 정용석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홈코너에 한국체육대학교 박수현, 그리고 청코너에는 삼성생명의 정용석입니다. 네, 박수현 선수는 김정환 선수를 상대로 14-4 테크니컬 포승을 거두고 올라왔고요. 정용석 선수는 전태진 선수를 상대로 4-1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박수현 선수는 테크니컬 포지션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고요. 정용석 선수는 또 노련한 플레이를 많이 끌고 왔었는데요. 정용석에게 먼저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박수현과 정용석. 팔을 안으로 넣어줘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강하게 맞부딪힙니다. 정용석과 박수현. 네, 정용석 선수는 오른쪽으로 돌아줘야죠. 한 번에 태클만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다득점이 가능한데요. 이제 두 선수가 패시브를 동일하게 봤습니다. 네, 오늘 자유연 경기를 쭉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나오는 게 다득점이 연결 동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연결 동작을 어떻게까지 유지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내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작을 연결하다 보면은 빨리 연결하다 보면 상대방이 방어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네. 박수영과 정용석 먼저 패시브 하나 먹죠. 그렇죠. 정용석 선수가 패시브를 하나 더 받으면서 30초 룰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제 정용석 입장에서는 2분이 되기 전에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선수가 이렇다 해 지금 태클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 선수 좀 태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판을 리드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전혀 태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정용석이 30초를 그렇죠. 이대로 흘러가면서 박수현 선수가 먼저 한 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패시브로서 점수를 하나 가져갔다는 점, 박수현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중요한 점수입니다만 본인의 기술이 좀 들어가서 점수가 나면은 더 편할 텐데요. 그렇죠. 아, 경기에 이만한 선수를 보면은 네. 공격으로 점수를 따야 되는데 패시브를 얻어서 점수를 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태클 들어갔습니다. 네, 정용석 정면 태클 들어갔죠. 그렇죠. 예.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예 2-2 예. 그렇죠. 4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태클 성공과 역굴리기 점수 2점. 총 4-1 순식간에 정용석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박수현 입장에서는 패시브로 얻은 점수, 하지만 한 방에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20초가 남아 있습니다. 정용석 태클 이후에는 이제 시간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요. 네, 중심을 좌우로 흔들어 주면서 기회를 살려줘야죠. 네. 자, 박수현이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뒤쪽에서 아~ 지금의 득점 인정되면서 점수는 예, 4-3. 예, 발목 태클 아주 정확히 들어갔어요. 박수현, 하지만 여기서 1회전이 종료됩니다. 박수현의 마지막 태클까지 예, 성공하면서 점수는 4-3. 예, 저런 경우는 아,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 정규 선수가 일시적으로 멈춰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클을 기습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정용석 선수가 좋은 태클을 보여주고 옆굴리기로 4점까지 만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박수현 선수가 태클을 성공하면서 점수가 4-3이 됐습니다. 너무 방심했지요? 사실 1분 30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기술이 없었는데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하체 돌리기. 그렇죠. 마지막에 이 태클이 그렇죠. 성공하면서 박수현 선수도 하나 얻어갔습니다. 2포인트 예, 득점을 했습니다. 네. 박수현과 정용석 2회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자, 정용석 입장에서도 이제 한 점 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도 이전에 나왔던 태클과 동시에 연결 동작만 나온다면 다시 점수를 역전시킬 수 있을 텐데요. 네, 정용석 선수도 한번 태클 한번 시도를 해서 네. 득점을 더 추가시켜놔야 돼요. 2회전 3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1회전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가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 선수 다 잘 알고 있지, 네. 있지 않습니까? 4-3이면 예, 승부하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강하게 힘이 끼어 있는데요. 정영석이 빠져나오고 그대로 오른쪽 다리 잡아냈습니다. 정영석. 아, 밀려났습니다. 1점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점을 가져가는 정영석. 자, 정영석이 다리를 잡는 데까지 성공하고 몰아치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여기서 일단은 득점 하나를 가져가는 데 만족해야겠습니다. 점수는 5-3. 정영석 또 중심을 박수요. 또 흔들어줘야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자꾸 붙잡고 말라 그러지 말고 태클로서 공격을 시도를 해봐야죠. 자, 이제 박수현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기술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요. 정영석도 두 점 차는 아직 불안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 심판은 저렇게 둘이 두 선수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 또 패시브를 골라줘야 돼요. 네. 1분 30초가 경과했습니다. 정영석 한번 끌어줘야죠. 상대방이 밀고 나오니까. 자, 지금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번 끌어줘야죠. 자, 지금 1분 이후에 1분 동안은 계속해서 양 선수 이렇다 태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패시브를 하나 주죠. 자, 아래쪽에 들어갔던 정영석 그냥 빠져나옵니다. 이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잠깐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 주심이 지금 운영. 자, 정영석 박수현이 오히려 뒤지고 있습니다만 태클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이제 40초. 이 경기 결과의 승자는 남자 일반부 65kg급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현 오른쪽 다리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죠. 왼쪽 다리. 지금 양 선수가 자세가 높다 보니까 태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영석, 이번엔 정영석입니다. 아, 지금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고 잡아야죠. 있는데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박지현 선수는. 자, 지금 그래,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심을 흐트러줘야지.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스탠드가 나오고 그리고 정영석 선수에게 머리를 박는 행위에 대한 어텐션이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8초. 박수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정영석은 그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종료됩니다. 끝났습니다. 승리를 거둔 정영석. 정영석이 65kg급 결승전에 먼저 안착합니다. 자, 박수현 선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영석 선수가 얻은 득점을 본인이 지켜내면서 본인이 결승전에 안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또 준결승이 모두 끝났고 결승전에 돌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유형 남자부 74kg급 홍코너엔 전북도청의 윤희승 선수 그리고 청코너에는 수원시청 김대성 선수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김대성 선수는 한 경기를 치렀는데 한상도 선수를 상대로 10대0 테크니컬